안녕하세요. 죽지랑 TV입니다. 벌써 8권이 마지막 편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그중 첫 번째 장소는 원주 뮤지엄 산으로 유명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산은 스페이스 앗 네이처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기본 입장료는 19,000원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은 종이 박물관으로 종이 역사, 공예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조미술관으로 식물을 그린 미술작품 관련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백남준 선생의 작품인 커뮤니케이션 타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여주 신륵사입니다. 신라시대 처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사찰로 고려시대 고승인 나홍 화상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강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입니다. 북미산 신륵사.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이문.
강월헌 여주 실륵사 3층 석탑입니다. 여주 실륵사 다층 전탑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전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 실륵사 대장각기 비입니다. 고려 우왕 9년에 세워졌으며 당시 불경을 보관하던 대장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대장각기 비각 판돈령 김공 병익 송덕비 구룡루 뒤쪽에는 봉미산 실륵사라 쓰여 있습니다. 여주 실륵사 다층 석탑과 극락보전입니다. 여주 실륵사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상입니다. 삼성각 여주 실륵사 조사당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고려 말의 승려 보제존자와 관련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여주 실륵사 보제존자 석종비입니다. 여주 실륵사 보제존자 석종입니다. 석종합 석등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